안녕하세요. 호주 AK 부동산 대표 설한나입니다. 여러분들, 골드코스트 굉장히 프로젝트들 많이 찾고 계시는데, 여러분들 골드코스트 프로젝트를 찾기가, 뭐, 물론 프로젝트 어느 정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또 우리의 가격이나 이런 것들이 맞아야 되는데요. 그리고 또 원하는 서버여야 되고, 그런데 이제 그런 데 찾기가 지금 만만치 않은데, 여러분들한테 오늘은 굉장히 기쁜 소식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드디어 오늘은 여러분들한테 핀파마의 타운하우스 프로젝트, 다들 너무 기다리셨을 거예요. 자, 특별히 오늘은 잘 들어주세요. 여러분들 정말 프리릴리스, 아직까지 퍼블릭한테 런칭도 하지 않은 프로젝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이럴 때, 프리릴리스 할 때 사시는 게 가장 좋은 가격에 사세요. 그래서 저희랑 오늘 좀 같이 끝까지 시청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저희가 준비한 PPT 화면 보시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공사는 오스빌드입니다. 위치는 142번지 더 하이츠 블루바드. 여러분들 여기에서 이렇게 블루바드 이름이 더 하이츠라는 거에 사실 이 프로젝트에 좋은 건 다 나와 있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일단 굉장히 도로가 높아요. 그래서 이렇게 높게 되면 이제 퀸슬랜드는 이렇게 지열이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시드니 비교해서는 한 5도 정도 여름에 덥기 때문에 이렇게 지열을 많이 덜 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좋은 프로젝트다. 위치가 너무 좋다. 이 말씀 드릴 수 있고요. 완공은 지금 아직까지는 TBA로 잡혀져 있습니다. To be advised예요. 이유는 이 프로젝트가 지금 프리릴리스입니다. 여러분들한테, 퍼블릭한테 아직까지 공개되지 않은 정말 너무 귀한 프로젝트고요. 자, 그럼 물건 개요를 좀 보겠습니다. 총 67세대인데 구성은 3베드도 있고 4베드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는 타운하우스이기 때문에 가격이 그래도 하우스보다는 조금 낮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4베드를 하는 경우에는 굳이 내가 하우스를 꼭 가야 되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좋은 가격으로 여러분들께서 들어가실 수 있다. 그래서 너무 좋은 기회다 말씀드리고요. 당연히 핀파마는 특별히 골드코스트에서도 인구 성장률이 가장 높고 빠른 곳이 바로 어디다? 바로 핀파마입니다. 그래서 핀파마의 굿사인은 너무 많고요. 모두 다 이 프로젝트는 67세대인데 두 개의 스테이지로 나누어서 개발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안에 들어가서는 유럽식 스테인리스 스틸 주방 시설 들어가고, 대리석 벤치탑 들어가고, 그 다음에 내장형 에어컨 들어가고, 실링팬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세라믹 타일과 카펫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블라인드 포함하고요. 어떤 경우에는 블라인드 여러분들께서 따로 하셔야 되는 경우 있는데 블라인드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현장 관리, 그러니까 이제 매니지먼트 매니저가 들어갈 거고요. 그 다음에 특별히 비지터들을 위한 특별한 주차 공간이 넉넉하게 있을 거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예상 임대 수익은 한 520에서부터 580불, 3베드인 경우, 그 다음에 4베드인 경우 좀 다르겠죠. 그래서 수익률이 5.06%에서 5.54%나 되는 굉장히 높은 수익률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궁금한 이 오스빌드를 좀 알아볼게요. 오스빌드는 이름에서부터 벌써 오스트레일리아하고 빌드하고 이렇게 붙인 거잖아요. 그래서 30년간 건설회사로 활동을 했었던 회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30년 동안 계속 이렇게 여러분들 우측에서 보시는 하우스나 타운하우스들 많이 지었던 회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걱정 안 하시고 하셔도 되는 그런 프로젝트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SEQ에서 특별히 그동안 75개의 주거용 단지를 개발한 그런 이력이 있습니다. 75세대가 아니고 75 주거용 단지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프로젝트를 해본 그런 회사고, 특별히 지속 가능성이 있는 회사고, 그 다음에 디자인이 굉장히 우수한 회사로 그렇게 알려진 좋은 회사가 되겠습니다. 퀸슬랜드에서 앞으로 계속적으로 앞으로도 부동산 회사로 거듭날 그런 회사고요. 그러니까 이때까지 시공을 많이 했는데 시행도 앞으로 더 많이 해야 할 회사고, 특별히 주거용, 그 다음에 투자용 주택, 타운하우스 등에 계속 앞으로도 집중을 한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먼저 초반에 여러분들한테 알트라 이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이미 제가 설명을 드렸고요. 그럼 이제 핀파마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핀파마는 바로 여러분들이 많이 아시는 쿠메라 바로 옆 동네입니다. 그러니까 어디 쪽으로냐면 브리스베인 쪽으로 조금 더 바로 옆에 있는 동네죠. 그래서 핀파마가 사실은 골드코스와 그 다음에 브리스베인을 아우르는 거의 중심 센터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도 무리가 없을 듯 합니다. 자, 핀파마에 대해서 좀 볼게요.
핀팜하는 셀퍼스 파라다이스까지는 20분 거리고 브리스베이까지는 35분 거리입니다. 이스위치까지는 55분 거리예요. SEQ에서 SEQ라고 그러면 사우스 이스트 퀸슬랜드, 그래서 골드코스트, 브리스베인, 선샤인 코스트를 우리가 얘기하는데 이 중에서 인구 성장률이 가장 높은 지역이 어디냐면 바로 이게 핀파마입니다. 그래서 핀파마는 쿠메라와 함께 앞으로 20년간 지역 인구가 몇 퍼센트? 700% 앞으로 증가할 예상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곳이에요. 그래서 2036년에는 인구가 약 2만 6천 명이 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렇게 됨으로써 가구 수도 당연히 더 필요하니까 7,100 가구 수가 더 수요가 발생할 전망이라고 합니다. 특별히 핀파마가 특별히 인베스트먼트 하는 분들한테 각광을 받는 이유는 바로 이곳이 골드코스트 또 특별히 퀸슬랜드의 평균보다 임대 가격이 높습니다. 얼마나 높으냐면 65%가 높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왜 그러면 그렇게 높으냐? 그 이유는 여기가 다른 서버보다 굉장히 소득이 더 높은 사람들로 이루어졌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자, 계속해서 핀파마의 위치에 대해서 공부를 조금 더 해보겠습니다. 골드코스트 CBD인 사우스포트까지는 30km, 브리스베인 CBD까지는 50km, 그 다음에 퍼시픽 모터웨이를 바로 타는데 여러분들 골드코스트와 그 다음에 브리스베인까지의 서바브들은 지역들은 가장 중요한 게 이게 다들 M1을 통해서 이동을 하기 때문에 얼마나 M1을 빨리 탈 수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프로젝트는 특별히 M1까지 걸리는 시간이 단 2분뿐이 걸리지 않는다. 그 다음에 쿠메라 기차역까지는 10분 거리, 그 다음에 상업 구역에 약 16,000명이 현재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어디가? 핀파마가. 그 다음에 수백만 달러를 지금 들여서 골프장을 지금 업그레이드를 하고 있는 중이고요. 핀파마하고 쿠메라 지역만 있는 도로를 지금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바로 옆 동네에 쿠메라의 웨스트필드 쇼핑센터가 어마어마하게 큰 게 이미 단장을 해서 있죠. 그 다음에 쿠메라의 테이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린 구역에 약 5,000명이 근무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호주의 유명한 보트들을 만들죠.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이런 거에 관심 있으면 한번 그 현장도 가보시는 거가 굉장히 많은 공부가 될 겁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면 이제 특별히 우리가 많이들 호주에는 생산을 하는 게 거의 없다라고들 많이 생각을 하는데 호주의 이 배들, 요트는 많이들 바로 여기에서 많이 만듭니다. 그 다음에 이제 커머널스 게임을 우리가 2018년에 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지역에 그 커머넌스 게임 때 썼었던 스포츠 단지들이 있죠. 특별히 뭐 이제 체조 경기장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우리가 부동산 가격을 올리는 다섯 가지 요인, 역세권, 학교 학군, 그 다음에 쇼핑센터, 병원, 스포츠 레크레이션, 그것들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여러분들이 보시는 이 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첫 번째, 핀파마에는 핀파마 스테이션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학교 학군이 굉장히 좋기로 유명한데요. 학군을 좀 보겠습니다. 핀파마 스테이트 세컨더리 컬리지가 1분 거리에 있고, 그 다음에 핀파마 프라이머리 스쿨까지가 6분, 그 다음에 쿠메라 프라이머리까지가 10분입니다. 그 다음에 쇼핑센터 볼게요. 쇼핑센터는 핀파마 정션까지 2분 거리고요. 쿠메라 웨스트필드까지는 7분 거리입니다. 그 다음에 웨스트필드 헬리스베이까지도 15분까지 거리뿐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골드코스트가 자랑하는 어마어마한 아울렛인 하버타운까지는 23분 거리. 그 다음에 이제 의료를 좀 보시면 핀파마 메디컬 센터까지 2분 거리, 핀파마 덴탈까지도 2분 거리, 그 다음에 골드코스트 유니버시티 호스피탈 사우스포트까지는 20분 거리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바로 옆에 쿠메라잖아요, 동네가. 이 쿠메라에 호주의 웬만한 테마파크는 다 여기에 몰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테마파크까지는 바로 5분 거리, 그 다음에 호프 아일랜드 리조트 골프장하고 마리나까지도 10분 거리. 굉장히 위치가 굉장히 좋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핀파마 주변으로 해서 어떤 시설들이 있는지를 그 다음에 이제 특별히 조금 이렇게 알아봐야 될 것들, 그런 이제 시설들 저희가 조금
다시 또 이렇게 뽑아서 써머리를 해봤는데요. 좀 같이 보시겠습니다. 일단 핀파마 쇼핑센터는요, 2014년에 완공했고요. 이거는 3천만 달러를 들인 쇼핑 빌리지가 되겠습니다. 핀파마가 계속 인구 성장률이 높은 거로 인해서 개발된 그런 센터가 되겠고요. 주차장이 한 300개나 되기 때문에 굉장히 쇼핑하기 용이하다. 우럴스하고 그다음에 야채, 과일 가게 등이 이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핀파마가 자랑하는 바로 이 아쿠아릭 앤 스포츠 센터. 이거는 퀸슬랜드에서 가장 큰 스포츠 센터입니다. 이거는요, 56.5밀리언 달러를 들인 스포츠 센터인데요. 바로 어디에 있냐면, 우리가 지금 하이츠 블루바디에 있잖아요. 우리 지금 제가 설명드리는 이 알트라 프로젝트가 그런데 거기에 바로 옆에 있습니다. 그래서 위치가 너무 좋다. 그 옆에 여러분들 지금 이 어마어마한 퀸슬랜드에서 가장 큰 아쿠아릭 앤 스포츠 센터를 여러분들이 그냥 거의, 물론 이제 돈을 내죠. 그러나 바로 지척에서 이용할 수 있다는 건 굉장한 어드밴티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거를 보면요, 50m짜리 올림픽 사이즈의 수영장하고 또 25m짜리 수영장이 있고 커뮤니티 센터 있고 그 다음에 체육관 이 안에 있고 다양한 이벤트 공간이 있고 테니스 코트 있고 넷볼 있고 공원까지 이 안에 다 되어 있습니다. 이 팬데믹 기간 동안 여러분들 다들 완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들 즐기실 수 있는 어마어마한 아쿠아릭 앤 스포츠 센터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그러면 도대체 이 핀파마가 왜 그렇게 인구 성장률이 높지라는 이제 퀘스천을 질문을 하실만 하신데요. 이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뭐냐? 바로 옆 동네가 야탈라 엔터프라이즈 에어리어라 그래서 이거를 YEA라 그러는데 여기까지 10km 뿐이 안 되는데요. 핀파마에서부터 이 야탈라까지가. 그런데 이 야탈라가 어떤 곳이냐면 SEQ에서 가장 큰 공업단지입니다. 그래서 SEQ라는 거는 이제 선샤인 코스트, 브리스베인, 골드 코스트 말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세 개를 다 합한 거에서 가장 큰 공업단지인데 그 면적이 1500헥타르입니다. 그러니까 1500헥타르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비교하시면 좋으시냐면 시드니 올림픽팍이 430헥타르입니다. 그러니까 한 그거에 거의 한 4배 정도 되죠. 그러니까 이 4배 정도 큰 곳에 이게 다 공업단지이기 때문에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블루칼라 근로자들의 수용 가능한 숫자가 얼마나 되냐면 6만이라 된다 그래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하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이제 바로 당연히 엄청나게 빠르게 M1을 탈 수가 있고요.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 있는 회사들 조금 보시면 칼튼, 유나이티드 블루베리, 저 맥주 만드는 데죠. 그 다음에 PWR, 그 다음에 유니버스, 그 다음에 모터스포츠, 잭팩 이런 회사들이 여기에 지금 있는 회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굉장히 이 공업단지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바로 옆에 10km뿐이 안 되는 바로 옆에 핀파마에 너무나 너무나 참하고 예쁘게 만들어진 그 동네들 많이 살고 싶다 이렇게 되는 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핀파마 부동산 시장을 좀 보겠는데요. 핀파마 부동산 시장은 지난 5년간 주택 중간 가격이 무려 6만 1000불이나 올랐다 그래요. 2016년에 주택 중간 가격은 44만 5천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좀 이제 비교를 해보면 골드코스트의 전체 가격보다는 한 18만 불 정도 쌌다 그래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나 많이 이제 5년간 한 6만 1000불이 오른 거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난 5년간 임대료를 조금 보면은 3베드와 4베드인 경우에 한 30불, 그 다음에 45불 정도가 올랐습니다. 자, 다음은 연 임대 수익률이 핀파마 지역은 한 5%를 지금 기록하고 있고요. 공실률도 굉장히 낮아서 3% 미만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왜 이렇게 핀파마가 뜰 수밖에 없는지 그거는 야탈라 때문이다. 그 다음에 이제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그 다음에 주변의 시설들 얼마나 잘 단지가 만들어져서 주변의 시설들 인간이 필요한 것들이 다들 지척에 있다 이런 말씀 다 드렸고요. 자, 그래서 이제는 여러분들과 함께 이 알투라는 어떤 모습을 할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게 지금
하이치 블루바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보시면 이렇게 이렇게 사진을 찍으면서 하늘을 많이 찍었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굉장히 지대가 높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굉장히 좋은 프로젝트라는 거 제가 거듭 강조를 좀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프로젝트가 되겠습니다. 자, 안에 볼게요. 안에 시설입니다. 자, 굉장히 참하게 잘 지었죠. 그쵸? 자, 이렇게 되겠고요. 30년씩 계속 지었던 건설사가 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뭐 퀄리티에 대해서는 걱정 안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게 바스룸이 있고요. 자, 보시는 화면이 67세대가 들어가는 사이트 플랜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알투라 3베드와 4베드로 이루어지는 알투라의 플로어 플랜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3베드룸 보시면은요. 아래층이 이렇게 카팍이 하나 있죠. 그다음에 이제 차 하나는 밖에 여러분들이 대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자, 이렇게 3베드룸이고 그 다음에 이제 4베드룸은 이제 아래층에 카팍이 두 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거실 있고 그 다음에 주방시설 있고 위층에는 다들 베드룸으로 이루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여러분들 가장 궁금하실 가격 보겠습니다. 가격은 3베드 2바스 카팍은 하나입니다. 인터널 사이즈는 113에서 시작을 하고요. 마당하고 그 다음에 발코니 사이즈를 합치면 156에서 시작을 하고 가격은 53만 4천 불에서 시작을 합니다. 4베드 2바스 카팍이 하나 있는 거 있고 두 개 있는 거 있는데요. 아직까지 4베드에 대한 가격은 결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바디코플렛은 주에 48불 정도로 지금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저희랑 오늘 굉장히 굉장히 특별한 프로젝트예요. 왜냐하면 프리릴리스입니다. 아직까지 퍼블릭한테 릴리스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프로젝트는 저희도 지금 팔기가 조금 이렇게 쉽지 않은데요. 뭐냐면 여러분들이 먼저 EOI 주셔야 돼요. 그래서 저희가 시행사에다가 얘기를 하면 그러면 이제 그거에 대해서 호수를 하나씩 이렇게 지금 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굉장히 특별히 퍼스트 홈 오너들 루킹 포 하시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좋은 프로젝트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린다는 말씀 드리고요. 다시 한번 저희가 강조하는 거 있죠? AK와 함께 렌트 베스팅 하시게 되면 호주에서 누구나 다 호주로 살 수 있다!